안녕하세요. 다대크의 한정석입니다. 원신시 정부에 가서 보면 현재 작업하려고 하는 거는 밀링 3D 어드밴티지라는 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어드밴티지는 2.5D 3D에 죄송해요. 2.5D 가공에 3D Z 단계별 평행선, 황사, 정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고객분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알 만나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단계별로 그냥 가공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모델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바로우의 상인, 프로페셔널이 필요해요. 지금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에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일단 불러와야 되겠죠. 그렇죠? 불러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공에 가서 3D 단계별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구 선택하신 다음에 목록에 가가지고 내가 볼앤드밀 쓸 건지 또는 평앤드밀 쓸 건지 또는 평알을 쓸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 평알 쓸 거야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공구 번호 정리해 주시고요. RPM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삭 내가 쓸 거야. 네, 기계 잡히기는 54쓸 거야. 절삭 속도는 나 1200으로 움직일 건데 그 다음에 진입도 나뭐 편들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최대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가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경은 40짜리를 쓰신다고 했으니까 40. 코너알은 5R짜리로 해서 팁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팁이니까 먼저 짧게 한번 넣어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급이송거리 내가 뭐한 40mm 줄 거예요. 안전거리는 뭐 2mm부터 뭐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일반 가공만 이제 가능하니까 일반 가공 선택하시고 다음. 다음에 수직 진입 부딪힐 거 없으니까 자 안에서 밖으로 하향 절삭이라는 걸 해서 다음 그다음 우리가 절삭량을 0.5mm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다단 깊이량은 0.1mm씩 하신다고 해요 왜냐면 팁을 사용할 거니까 자 측면 단계에 제로로 바로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다음에 더 이상 없어요 다음에 내가 경계선을 선택하는 걸로 해서 공구의 중심 잡고 시작을 제로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만 작업하는 걸로 약간 좀더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한30 정도를 주고 마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툴패스 계산을 하겠죠. 얘가 컴퓨터 사용에 따라서 툴패스 나오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i7 정도 컴퓨터 사용하시면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픽은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저는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거라 좀 이제 좀 느린 거가 있어요. 노트북에서 하는 건데, AMD 거네, 이거는. 어쨌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황사, 툴 패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요 레인지가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300에서부터 쭉 가고 있죠.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연산이 끝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 봐야지. 그죠? 자, 이렇게 툴패스가 경로가 나왔어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보여주고요. 그렇죠? 만약에, 나 단면하고 보고 싶, 이거 반 잘라서 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단면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 아니면 이렇게 놓거나, 놓은 상태로 요거, 화면 이렇게 잘려요. 클립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툴패스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봐야죠, 그죠? 더블클릭, 요거 지금 만든 거. 시뮬레이션 반사이라는 거 선택하시고요. 자, 공작물 외곽선 선택. 자, 확인. 그 다음에 공작물 바닥에 도면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를 딱 그려놓으면 공작물 외곽선으로 해가지고 공작물이 이렇게 보여주고요. 공구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안 보거나 다 보거나, 뭐, 투명하게도 반투명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원신시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반 잘라가지고, 이게 단면 보기라는 걸로 해서, 지금 내가 단면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내가 절삭량이 제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확인할 수 있겠죠. 쭉 이거 따라 이제 0.1mm씩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마이너스 30mm까지 리미트를 잡았잖아요. 거기까지만 딱 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형상이 만들어질 텐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왜냐면 NC 코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 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지? 시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시뮬레이션을 끝나겠죠? 이제 천천히 할 거면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빨리 보이실 거면 빨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홈을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작업 문서 폼에서 봐야죠. 그죠? 작업 문서 폼 누르시면 가공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 조건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자, 뭐 가공 조건에 따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좀 시간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C 코드를 뽑아야죠. NC 코드를 누르면 NC 코드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걸 기계로 딱 전송해가지고 가공하면 되겠죠. 스타트! 그러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고요. 어드밴티지는 뭐, 간단하게 3D 모델을 갖고 와서 3D 툴패스, 여기 Z 단계별 평행선, 황사와 정사각을 낼수 있는 툴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도 저렴한 만큼 딱 기능이 제한되어 있죠.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이나 모델링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 위에 모델로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툴패스를 공구 경로 미리 보기라는 걸로 해서 보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